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키움 모인노트 서상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점잖게. 미국은 간밤에 이제 그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로 이제 휴장을 했고, 영국도 메모리얼이에요? 아니요, 뱅킹데이. 아하. 그러면은 다른 유럽들은 열렸는데 한 2% 정도씩 올라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경제 세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예. 자, 좀 씹어 주시죠. 아니, 무슨 말씀을? 아, 이거는 저기 그 흔히 쓰는 얘기예요. 네. 웃겨요? 안 웃겨요. 그렇죠. 네. 미국 유럽 증시가 이제 유로스톡스 50, 그러니까 뭐 유럽 전체 종목들에 대해서 한 50개 대표주 50개를 뽑아가지고 지수화한 게 유로스톡스 50인데 이게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의 IFO 기업 환경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독일 기업들의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보다도 잘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전월보다 당연히 개선이 되고 심리 지표니까 경제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세부 항목을 보면 현재 평가 지수는 지난달이나 예상을 좀 하이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기대 지수가 거의 한 70, 69.9, 거의 한 70 정도에서 80 넘게 크게 이제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 지수를 같이 올린 거거든요. 이게 기준이 얼마예요? 기준은 그냥 모르죠. 저 그걸 알겠습니까? 어제 얼마 나왔는데? 80점이 돼요. 그러면 50이 기준이겠구만. 아니요. 100이 기준이구나. 100이요. 100이 기준이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독일 기업들이 네, 그렇죠. 아, 가장 극강의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럽 내에서는 독일의 제조업이 좋아지면은 또 기업도 좋아지면 다 따라 올라간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어, 맞아요. 따셔도 될 것 같은데. 야, 뭐 잘 아시면서 지가 나를 평가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승폭을 계속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로스톡스 50이 2.27%, 영국이 거의 뭐 2% 넘게 상승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유럽 아니면 미국 S&P 500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마감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때까지만 해도 한 1.2%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나스닥도 시간의 선물로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장 열렸을 때 한 0.5% 정도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은 영국이 그 6월 1일부터 이제 재래시장을 오픈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15일부터 백화점을 비롯해서 다 오픈한다고 했고요. 유럽 내에서도 영국은 코로나 상황이 별로 안 좋은 나라 아니에요? 안 좋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섣불리 이제 경제 개방 완전히 딱 했다가 지금 이번에 갑자기 확 늘어버렸잖아요. 100명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서 이제 전체 오픈을 좀 지연시키지만 그 내용을 좀 완화시키는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같은 경우가 좀 문제죠. 이게 문제죠. 그 관광이라든지 해운 쪽에 그 GDP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그리스거든요. 뭐 그리스뿐만 아니고 스페인도 스페인이나 그렇죠. 이탈리아나 이런 데도 맞아요. 있지만 걔네들은 그나마 이제 조금은 제조업이 있으니 그나마 괜찮은데 그리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가 근데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다음 달부터 아니 어제부터 어제부터 모든 이제 뭐 호프집이나 카페나 이런 거 다 오픈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스페인 같은 경우도 뭐 7월 우리도 지금 2주간 격리 자가격리 하잖아요. 해외 입국자. 예, 그걸 네. 7월부터 그냥 취소해 없애버린다고 했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이거 지중해 쪽 저기 젊은 사람들이 또 이게 또 좋잖아요. 파이팅이. 근데 그렇죠. 걔네들한테 저기 그 뭐 놀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통하지는 않을 얘기 같아요. 사실은. 그런가요? 그래도
아,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 지금 몰려들고 뭐 따닥따닥 붙어서 춤추고 뭐 술 먹고 이렇게 좀 그렇지만 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젊었을 때 안 그랬어? 저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도 책만 봤어. 전 책도 안 봤습니다. 알았어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독일의 이포 지수도 잘 나왔고 경제 개방한다니까 아 조만간에 경제적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좀 빨라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 모든 업종들이 특히 산업재들 철강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 항공이라든지 항공기 제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루프트한자 그 독일의 그 항공 네, 네. 그거 뭐 오늘 내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독일이 이제 90억 유로 그 지원한다라고 뭐 발표를 하면서 7% 넘게 급등을 했고 우리 뭐 루비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 LVMH 그 회사 있잖아요. 그 유럽의 거의 최고의 네. 그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미디어 그룹 인수한 그 지분을 좀 인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뭐 16% 폭등하고 뭐 바이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뭐 그 암 관련된 소송 진전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가 조금만 나오면 시장 그 종목들이 개별 기업들이 막 7% 8%씩 막 폭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미중 간의 이제 그 갈등 이것도 좀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 것 같은데 그런 상당히 주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했던 거죠. 안 줬죠. 왜 그러냐면 그러든가 말든가 돈의 힘 하면서 막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재개와 관련돼가지고는 사실은 4월 중순에 미국이 고점을 찍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그 시점 그러니까 더이 다 증가하지 않았던 시점부터 경제 재개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영향을 줬어요. 그때 이후로 시장 자체가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반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돈의 힘,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 금융위기 때나 이런 때도 돈의 유동성에 의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PER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봤을 때 5년 평균, 10년 평균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가 더 올랐었다라면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죠.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의 힘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렇죠. 이제 시장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돈이 주식보다 많았는데 그렇죠. 올라가다 보면 이제 주식이 돈보다 많아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 이제 WHO에서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게 경제 개방 빨리빨리 하면 2차 팬데믹 당연히 온다. 거기 경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말라리아 치료제 있죠.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연구조사를 했더니 사망률이 32%가 증가를 했네.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바이러스잖아요. 이것도 바이러스. 코로나도 바이러스. 아, 그렇구나. 서로 다른데? 아, 다른 거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아니, 오늘 아무튼. 내가 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이제 말라리아가 뭐, 바이러스야? 아닌데? 아무튼 네. 하이드록시클로리켄 같은 경우가 이제 연구조사를 했더니 사망률이 32% 증가를 했죠. 그 다음에 렘데스베르 같은 경우도 그 임상 결과를 했는데 애매하고 그 콩팥 우리 신장 네. 신장에 위험이 좀 있고 치료제가 아직 뭐 안 나오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WHO가 클로리켄 관련돼 가지고 임상 중단시켜 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하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없고 근데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좀 위험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한 가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로 5월 말에서 6월 초로 예상이 돼 있는 거긴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이제 백신 1차, 2차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도 또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루기가 어려운 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그림으로 많이 봤듯이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 그 껍질이 엄청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깨질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강한 거 하다 보니까 사이드가 이제 부작용이 심한 거예요. 물을 많이 먹으면 돼요. 물 가지고 안 된다니까. 물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비타민 D가 됐다니까. 아, 그래요? 아, 뭐.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초기부터 비타민 D를 먹고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건강 이거는 저기 그 검증을 제가 할 수는 없는 거고 미국에 있는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술
시장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오늘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근데 이제 어제 일본이 이제 그 긴급조치 해제하고 뭐 어쩌저쩌고 했었기 때문에 이미 경제 개방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그 유럽 증시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거, 특히나 산업재를 비롯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 외로 미국 증시 시간의 선물이 소폭 좀 더 올라갔던 거 이런 것들 감안하면 당연히 상승 출발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보면 이때 갑자기 이때 이후로 매물이 나왔죠. 그 미국의 선물이 시간의 선물이 트럼프가 또 이상한 소리를 했죠. 매물이 아 그래요?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어쩌저쩌고 하면서 뭐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옮긴다 하면서 난리를 또 쳤거든요. 네, 그러면서 매물이 좀 출해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했고 실적으로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S&P 500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는 1% 정도, 네. 한 0.23% 정도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 정도 됐고 뭐 이 말은 뭐냐면 그 전반적으로 그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돈의 힘으로 해서 계속 상승을 하려고 해요. 근데 꼭 차익 매물을 매물 소화 과정을 겪게 만드는 내용들을 트럼프든 누구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어제 미국장이 시장을 했지만 지난주 중후반 정도부터 미국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언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들이 과하게 올라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매물이 좀 출해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하락할 시기는 아직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6월 초에 아스트라제네카 실적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오늘 또 오후에 못 나올 수 있으니 그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또 발표가 되거든요. 이런 심리지표들이 이번 주에 좀 발표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 그 베이지북 발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심리지표들로 인해서 조금은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하락은 제한해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횡보하는 종목 장세가 펼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현상이 안 좋아진 건 분명한데 이제 그 심리가 그 현상들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렇죠.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6월 FOMC 그 다음 날에 우리 선물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저는 FOMC가 상당히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3월 달에 그 FOMC가 몇 번 걸쳐가지고 연준이 FOMC를 3번인가 4번인가 해서 금리를 쫙 내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3, 6, 9, 12월 달에 경제 전망 점도표 같은 것들을 발표하는데 맞아요. 3월 달에 안 했어요. 그럼 6월 달에는 큰 폭의 하락 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변동성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건 나중에 베이지북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그럴까요? 예. 내일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향 팀장 모시고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홍콩 인권법을 또 언제 의결하느냐 그렇죠. 이런 것도 네. 문제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과거에 한 얘기를 보니까 지난번 홍콩 사태 때 폭도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부터 말 바꾸는 거 참 답답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출발 증시 하나 보겠습니다.